아무리 피해 다녀도 햇빛이 계속 비추거든요. 아, 얼굴 타면 안 되는데. 아,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 오늘이 하지군요. 오늘 하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알아볼까요? 하지란 망종과 소서 사이의 절기로서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깁니다. 북반구의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데요. 따라서 이 열이 쌓여서 하지 이후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몹시 더워집니다. 하지만 남반구는 우리가 사는 북반구와는 반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기온이 떨어지며 추워지겠죠. 하지를 천문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하지에는 태양이 황도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 위치를 하지점이라고 하는데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는 가장 높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삼계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초복, 중복, 말복, 즉 삼복에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이러한 초복, 중복도 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삼복 역시 24절기처럼 음력이 아닌 양력을 적용한 개념으로서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돌아오는 경일이고 중복은 네 번째 돌아오는 경일을 말합니다. 초복과 중복 사이의 기간은 열흘입니다. 하지만 중복과 말복 사이의 기간은 일정치 않은데요. 그 이유는 말복은 입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해가 길면 자연적으로 활동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 때 농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농촌은 추수기와 더불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요. 는 모내기를 마무리하고 장마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리를 수확하고 타작하여 수매까지 마치고 남부지방에서는 이모작을 위한 모내기가 끝나가며 강원도에서는 핵감자를 수확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떼학볕 아래서 김매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편한 농기계로 제초제를 뿌리면 모든 잡초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쉽고 편한 것이 모두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오늘은 왠지 김매기 소리를 흥얼거리며 흙을 밟고 싶네요. 신통방통 24절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소서와 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